자, 오늘 이제 26번째 시를 배워볼까요? 배를 타고 가다 하는 그런 시인데 김성일 선생의 시입니다. 한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해일 떨어질락 바람풍 가벼울경 뱃길익 길로 아득할사 가득할만 물강 안개연 물결랑 춤출무 풀을청 비단나 몽난난 이게 풀 이름 날 때는 난초난자고요. 몽난이라는 나무가 있대요. 그걸로 되게 옛날에 그 뱃사공들이 젓는 노를 만들었었대. 몽난난 상아떼 장 계수나무 개 노도 건널 능 이게 다른 뜻으로는 능멸할 능 누구를 깐본다 할 때 능자도 되고요. 이런 때는 건너간다 할 때 건널 능자로 씁니다. 빌공 풀을 벽 넓을 호 같을 여 기댈 빙 여덟 팔 다롤 뗀목사 우선 앞에 두 자씩을 해석해 보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일락 하면은 해가 진다. 만강 하면 강에 가득하다. 난장 한번 볼까요? 몽란의 상아떼라는 뜻이죠. 이 상아떼라는 거는 사실은 배를 출발할 때 이렇게 미는 건데 대나무가 많은 동네는 대나무로 했고 그죠? 없는 데는 이렇게 몽란이라는 나무로 했나 봅니다. 그러면 난장하면 몽란의 상아떼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호호라고 하면 해석 어떨까요? 넓고 넓은 그 다음에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을까요? 풍경 바람이 가볍다. 그럼 네자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는 지고 바람은 가볍다. 바람이 가볍다는 것은 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한다 그런 뜻이죠. 그 밑에 거 해보세요. 연낭 한번 볼게요. 안개 연자에다가 물결 낭자니까 어떻게 돼요? 안개가 살짝 일어나면서 물결이 일른다. 즉 물결 위로 안개가 피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내자하면요. 만강 연낭 한번 볼까요? 강에 가득히 그죠? 물결 위로 안개가 피어오르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개도라고 할 때 도자는 노도자예요. 노를 젓는다 할 때 노요. 배를 젓는 노. 개도는 뭐예요? 개수나무 노. 그러면 난장개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몽란의 상아떼와 개수나무의 노. 이렇게 되겠죠. 여빙 하면 뭐예요? 기댄 듯 한다. 기댄 듯 하네.
호호여빙 뭐예요? 넓고 넓게 기댄 듯 하네. 아니면 넓고 넓은 데에 기댄 듯 하네. 뒤에 세 글자씩을 전부 해석해 보세요. 잉노사하고. 잉노는 뱃길이에요. 배가 가야 할 길. 사자는 멀사자, 아득히 멀사자예요. 그럼 잉노사하면 뱃길은 아득히 멀기만 하네. 그러면 일곱자 다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락풍경 잉노사하고. 해는 니엿니엿 지고 바람은 살랑살랑 부는데 뱃길은 까마득히 멀기만 하고. 이게 지난번에 언제 우리 한번 시를 배웠잖아요. 해가 지면 풍랑이 더 세질 것이다. 그런 거 배운 적 있죠? 그렇잖아요. 밤이 되면 이제 햇볕을 받고 있다가 기온차로 인해서 풍랑이 좀 심해지지요.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것은 점점점 어둠 쪽으로 가고 있다는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줄에 세 글자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무청나. 청나 두 글자는 푸른 비단. 예, 푸른 비단에 춤을 춘다. 뭐가 출까요? 연낭이 춤추는 거지요. 예, 그 물결에 자욱한 안개가 푸른 비단에 춤을 춘다. 만강 연낭 무청나로다. 강가에 강에 가득히, 즉 강낭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강물의 물결에 가득히 피어오르는 안개에 푸른, 그것은 마치 푸른 비단을 깔아놓은 데서 춤을 추는 듯 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전부 다 푸른 물이에요, 이제, 그죠? 거기에 배가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춤을 춘다는 것은 배가 흔들흔들 하는 거이지, 그죠? 난장, 개도, 능 공격하면, 능 공격 세 글자 해석할 수 있을까요? 벽은 벽인데 공벽이에요. 텅 빈 푸른. 아니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공자를 허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게 파란 하늘이지요. 그러니까 공벽하면 파란 하늘을 건너가네. 뭘로 건너가나요? 난장 계도로 건너가지요. 그죠? 난장계도란 말은 제가 밑에 찾아놨는데 개수나무의 노와 목난 상아떼를 이용해서 그죠? 저 파란 그 강물을 건너가네. 건너가면 8월 사라는 말이 있는데 8월 사자 할 때 사는 뗏목 사자라겠지요. 그 밑에 줄을 잠깐 보세요. 매년 8월 달마다 은하수, 하늘에 떠있는 은하수 있지요. 은하수를 오고 간다고 하는 전설 속에 나오는 뗏목이랍니다. 그러면은 해석이 될 거예요. 그죠? 여빙 8월사라. 뭐예요? 8월에 오고 가던 그 뗏목에 기댄 듯 하구나. 뭐예요? 호호 여빙 8월사라. 그 강물이 어찌나 넓은지. 그 강물이 아니라 여쯤 바닷물인가? 강이겠죠? 강물이 얼마나 넓은지 마치 그 하늘에 떠있는 은하수를 건너가는 뗏목을 타고 가는 것 같더라 이거죠. 좀 이제 장강은 그렇게 되겠죠? 양강은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 무슨 뭘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쓸까요? 호호 여빙 8월사라. 배는 빨리 못 가고 강물길은 아득하다겠잖아요. 이게 천천히 가는 것이 마치 뗏목을 타고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럼 전부 한번 엮어볼까요? 일락 풍경 잉노사하고 해는 지려고 하는데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 뱃길은 아득히 멀기만 하고 만강 연낭 무청나로다. 강 물결에 가득한 그 안개 사이로 푸른 비단처럼 물결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를 춤을 추듯이 출렁출렁이면서 가는구나. 난장 계도 등 공격하면 저 난장 계도로 즉 그 목란의 상아대로 출발을 하고 계수나무의 노를 저어서 파란 저 하늘 같은 저 공간을 건너간다면 호호 여빙 8월사라 넓고도 넓은 것이 8월의 뗏목을 기대고 가는 듯하네. 그렇게 한번 번역을 해보죠.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락풍경 잉노사고 만강연낭 무청나로다. 만강연낭 무청나로다. 난장계도 능 공격하면 여빙 8월 사람 여빙 8월 사람 일락 풍경 잉노사고 일락 풍경 잉노사고 만강연낭 청나람 만강연낭 무청나로다. 난장계도 능공격하면 난장계도 능공격하면 호호 여빙 8월 사를